이게 이제 시골에서 이게 부동전인데 이제 지하수 연결돼 가지고 이제 땅속에 묻어 가지고 이제 물을 사용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당연히 이제 부동전을 사용해야 되겠죠. 날씨가 추워질 때는 부동전 잠그는 방법은 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따뜻해졌으니까 부동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부동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요게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닫히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당연히 열리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 열 때 너무 꽉 열라고 그러지 말고 꽉 닫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망가지게 돼 있으니까 그게 적당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수도꼭지에 이런 밸브 손잡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할 때 보면 요거는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꼭지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잠그는 밸브는 두 개가 있는 건데 요 밑에도 나오는 게 있고 여기 나오는 거 두 개가 있는 건데 밸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XL 그 T자 뭐라 그럴까요? T자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참 매번 사용하면서도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시골에서 이걸로 열고 잠지만은 물을 사용할 때는 열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건 이제 이게 잠근 건데 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앞에다 밸브를 대서 이렇게 닫는 거거든요. 잘 나오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로 열고 닫잖아요. 그래도 원래 나오는 그 전에 있던 요 밸브 손잡이는 잠가주는 게 귀찮아도 안전한 거죠. 이게 잠가주는 게 원래 나오는 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있으면 이 수도를 볼게요. 너 빌리 좀 불러봐. 쟤 네. 지금 저 빌리 내려와. 빌리 내려와. 쟤 뱀 있는데. 네. 이것도 보면은. 너 빌리 좀 불러. 이걸 내려와. 이걸. 저 어중거린다 쟤. 어머. 이걸 열어야지. 여보 쟤 저러다가. 상관없어. 물 쟤한테 뿌려 안 되겠다. 쟤한테 뿌려 도망가게. 열어야 이걸 열어야지. 쟤한테 뿌려. 여보 빌리한테 뿌려. 네. 요걸로 조절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잠구선 이렇게 잠갔더라도 빌리 장시간 사용 안 할 때는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잠가 놓으세요. 이렇게.